2022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공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모 찬스, 표절, 대필 등 인맥과 재력, 권력으로 얼룩진 논문들이 드러나서 국민들, 특히 우리 주변의 부모와 학생들이 참 허탈해했었죠. 논문과 입시 비리 속에 감춰진 우리 사회 불공정을 PD수첩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제 아래 펼쳐진 이 문서들은 김건희 여사가 쓴 문제의 논문들입니다. 이 논문들을 두고 국민대에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9월 14개 교수 학술단체가 참여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 새로 뵙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82쪽부터 99쪽까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H컬처에서 사용했던 특허 사업 계획서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사진까지 다 똑같고 그림도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다 똑같은 그대로 그냥 파일 통째로 가져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점집 사이트의 소개글이 박사 논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논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검증 결과 박사학위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을 그대로 베꼈었고 전체 147쪽 중 출처가 표시된 쪽수는 8쪽에 불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관한 취재사항을 바탕으로 국민대에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1999년에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숙대 민주동문회의 김 여사 석사 논문 검증 결과 논문 표절률은 최소 48.1%에서 최대 54.9%로 나왔습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검증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4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위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폴리텍 대학 교수 시절에 쓴 논문은 골프 관련 논문에서 설문조사 결과까지 베껴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디자인 논문은 무용 공연 논문을 베꼈는데 표절당한 논문 또한 부동산 관련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여대에서는 김 여사의 디자인 논문에 관련해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예비조사를 거친 경인여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 지금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2000일이면은 거의 5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봉사이거든요. 전 적어도 이게 이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물론 아이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이거가 큰 경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봉사활동은 저는 장려돼야 하는 거라고는 일단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장녀 한 씨는 강남의 일반 중학교를 다니다가 인천의 한 국제학교로 옮겼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 한 씨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천시에서 시의회 의장상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씨의 자원봉사활동일지, 봉사시간과 한 씨의 서명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날짜가 보입니다. 제작진의 방문일은 6월 9일, 하지만 이미 6월 21일, 28일, 다음 달 7월까지 봉사 기록이 적혀 있고 한 씨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6개월 뒤 한 씨에게 봉사상을 수여한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아, 그때 그럼 처음 아셨던? 네, 그렇죠. 봉사 활동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 추후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허위 작성이라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재심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봤어야 되는 건데. 며칠 후 기관으로부터 온 답변. 저희가 진행했던 건 20년도랑 21년도 상장 발급이긴 한데 방송은 22년도 발급 날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20년도 봉사활동 확인에 대한 여부를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상을 받은 해의 봉사활동은 제대로 기록되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 씨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3개월간 8편이나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씨와 이종 사촌 언니 최 씨가 함께 쓴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한 씨의 논문을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에 돌려봤더니 이탈리아, 독일의 원 저자들 논문을 61.9%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 한 씨와 이종 사촌 직원인 최 씨 자매는 어려서부터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 씨의 이종 사촌 언니 첫째 최윤서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도 올해 언니와 같은 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이상원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최 씨 자매에게 표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서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날짜가 똑같고 단어 몇 개와 순서만 다를 뿐 내용도 같았습니다. 내가 줄백한 것도 착각한 문제인데 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긁었구나. 아예. 동생 최수진 씨가 작년에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강 건강에 관한 논문. 이 논문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률이 무려 78.2%. 최 씨 자매에 대한 스펙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언니 최윤서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들 채팅방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절했다는 자신의 논문은 대학 입학 후의 논문이므로 입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윤서 씨가 표절한 온라인 잡지 기사가 대학 입시 준비 때 작성됐다는 것. 이게 발표 날이 이제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14일 현장 입시 중일 때죠. 방송 후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들인 최 씨 자매가 재학 중인지 확인하고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메일은 확인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최윤서 씨는 SNS상으로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학생을 검색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이트에 최 씨 자매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언니 이름은 재학 중으로 나오는데 동생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다 해봤어요. 띄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펜실베니아 대학 인명 검색 사이트에선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마다 뭐 한인 학생회도 있고 쳐다보는 눈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어느 학교에 나타났다라는 제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아, 이 친구는 지금 어차피 말이 많아서 갭이어를 택했거나 아니면은 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근데 씨는 그냥 멀쩡히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엄마 진 씨에게 최 씨 자매 근황을 확인해 보고자 했지만 메일 확인 후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당사자들로부터의 어떤 사과의 얘기라던가 뭐 그런 반응을 들으신 건 없는지요?
뭐 저한테 딱히 연락을 해온 건 없었고요.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언론적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다만 이제 이분들이 좀 어떤 학계의 문제를 넘어서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이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큰 어떤 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슬프면서 참 이러한 커넥션이 없는 이제 서민 가족들은 참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누군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인맥으로 이렇게 퍼페이퍼 갈까고 대학 잘 가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아는 뭐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도 없고 그냥 시골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입시 비리에 진정한 피해자인 것 같고요. 종교 문제와 민생 문제, 논문과 입시 비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저희 PD수첩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봤습니다. PD수첩이 사회의 논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부조리에 눈 감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제보자들 덕분이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저희가 방송했던 우리 사회 문제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PD수첩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눈과 귀를 열어놓고 달리겠습니다. 힘 없는 이들의 편에서 힘 있는 이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영유아, 소아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으로 병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환아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